박서희 단어 과정입니다. 시작. Orange. Orange. 웨스트 버지니아. 동네 이름이고요. So. So. 고 투 스쿨. 어니언. 송. 무슨 시죠? 이름 시.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혹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름씨인데 셀 수 있는 이름씨인지 묻는 거죠. money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요. 왜 그렇죠? 뭐 wat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water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렇게도 못합니다. 북은 어때요? 북. 이렇게 표현합니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이름씨인데 왜 얘들은 안 되고 왜 얘들은 될까? 차이가 뭐죠? 똑같은 이름씨인데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명사야. 돈, 무엇 돈, 무엇 노래, 무엇 물, 무엇 책. 얘들은 왜 못하나요 이렇게? 왜 못합니까? 셀 수 없으니 선생님 돈을 왜 못 세요? 돈은 못 세. 원이나 달러 이런 거 셀 수 있지만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얘들은 다 단위야 단위. 하지만 돈이란 뜻일 때는 어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뭐지? 생각,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중1 때 꼭 알아야 될 영어의 특징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럿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물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못 써요. 그래서 라. 라. 오케이. 무슨 시죠? 명사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둘 이상이면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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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란 말은 뒤에 명사를 붙일 수가 있단 말이고 inside the house가 옛날에 나왔던 거죠. inside the hous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집 안에. 그래서 무엇 그 집 어디 그 집 안에 전치사가 붙으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이상 누구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where고 이 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했어요. for you가 무슨 뜻이었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누구 너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를 위하여 됐으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아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누구 너 너를 위해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이 넷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 where, how, why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너는 왜 초콜릿을 사니? 그랬더니 왜 산다고? 너 주려고 사는 거야. 왜 산다? 너를 위해 산다. 얘도 전치사
얘도 전치사. 배터. 내가 이거 소위 이거 써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잠깐만, 내가 0이라고 써놨네? 배터비죠. 그 다음 should not. Should not. Should not. 무슨 시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Smell like. Smell like. Smell like. 여기서 like가 무슨 뜻이죠? Smell like에서 smell의 뜻은 뭐고 like의 뜻은 뭐예요? Smell은 무슨 뜻이야? 냄새. 아 이게 냄새야? Smell like가 다 합쳐서 무슨 냄새 무슨 뜻이었는데? 스멜 라이크가 무슨 뜻이었는데? 스멜 라이크가 무슨 뜻이었어요? 응? 스멜 라이크가 무슨 뜻이어서 방금 봤잖아요. 응? 어? 뭐 고개 끄덕끄덕하면 아는 겁니까? 그럼 스멜이 무슨 뜻이에요? 스멜 단어 할 때 이미 만나봤고요. 스멜의 뜻이 뭐예요? 냄새. 이런 뜻도 있었어. 그러면 스멜 라이크의 뜻이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나다면 스멜이 냄새란 뜻이겠냐? 스멜이 냄새란 뜻만 있었어요? 라이크의 뜻은 너무 차.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왜 좋아하다가 될 수 없었나요? 앞에. 왜 여기서 smell like의 like는 왜 자기 like 맨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인 좋아하다라는 뜻이 왜 될 수 없었을까요? 이게 스멜의 뜻이 지금 뭐예요? 냄새가. 그럼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시. Like 좋아하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응. 얘가 이미 하다시이기 때문에 하다시 자리에 딴 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end 같은 거 넣으면 응? 그러면 좋아하다 냄새가 나고 그리고 좋아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 없어. 응? 그럼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얘가 새치기 했어. 얘가 하다시. 내가 하다시 할래. 그러면 like가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만 있기 때문에 어 smell like 하면 어 그러면 네가 이 뜻 하는 게 좋겠다. 플로리다. 동네 이름이고요? Florida. Should. 양념시 should고요? Should. Sing. Sing. Sing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Sing. Where? Okay,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To. 응? To가 들어있죠. 이 속에 did가 들어있는 것도 배웠죠.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Were. 로 바뀌죠. Okay, 여기에 he, she, it이 오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캘리포니아 동네 이름이고요. 캘리포니아. 오케이. 근데 얘를 소위 시험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파닉스가 아직 불완전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켈리라는 소리가 안 나고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케일이라는 소리 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 그러면 그, 에, 을, 리 해야지. 케일, 리라는 소리가 나면 어떡하니? 넌?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얘 때문에 where 됐죠. 이것만 있으면 what이었는데 무언 미국 어디 미국에서 strange. strange.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얘를 썼는 거 보니까 어? 이렇게 써놨어. 이제 곧 중학생이야, 소희야. 어, 파닉스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인프란트. 뭐라고? 인프란트. 그러면 지금 니가 이렇게 써놨거든. 소리가 내가 너보고 소리 내면서 읽히란 이유가 이게 분명히 소리가 어떻게 녹을 소리 난다고? 인프런트 오브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치? 인프런트 오브. 그러면 요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써놨어. 이거는 안만 봐도 포라트 같아. 포라트. 포라트가 아니고 프론트를 왜 푸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리을이 와야 되는데 이 포라트는 도대체 뭐야? 그냥 소리 내라는 게 어? 자, 왜 소리 내면서 읽으라고 하냐면 프론트라고 소리 나니까 프론트 이렇게 스펠링 익히라고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야. 포라트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응? 위스콘신. 위스콘신. 동네 이름이고요. 스미스. 오케이. 이제 쓰기가 빨리 향상 좀 시키셔야 되겠어요.